네이버는 대표 해외 슈트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똥값 집어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켜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남 한종봉입니다. 내 쉽지 않았던 4월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곧 5월인데요.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이번 주는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죠. 바로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어닝 시즌을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기대감이 원체 낮았던 상황인지라 더욱 기대를 상회하는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3일에 드디어 FOMC가 또 열리게 되는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까지 최근에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뉘앙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리 움직임에 특히 민감한 나스닥, 그 중에서도 기술주 등이 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어닝 시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약 2주 동안 어닝 시즌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여기 순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종목이 또 있는데 우선 테마들부터 여기 오른쪽에 테마들부터 한번 쫙 보실게요. 중복되는 테마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색깔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빅테크입니다. 3위에 여기 메타부터 4위에 아마존, 그리고 6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다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증시 반등에 이 세 기업들의 역할이 특히 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은 아직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라는 것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메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올랐던 이유에는 이들이 빅테크라는 공통점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는 저는 또 AI를 또 꼽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왜 또 AI냐? 네, 그렇습니다. 순달람이 거의 세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AI가 발생시킬 변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실제 생활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단순 호들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또 더욱더 크게 발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대전을 만든 6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걸 딱 준비를 했는데 반가운 얼굴인가요? 오랜만에 보시죠? 네, 굉장히 익숙하신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혁신 기술 쪽에서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빌 게이츠는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최근에 새로운 글을 어떤 글을 게시를 했는데 살면서 본인이 두 번 정도, 딱 두 번 정도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바로 1980년대 컴퓨터 그래픽의 UI가,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출현한 것에 감명을 받아떨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챗GPT가 대학교 학부 수준의 시험을 높은 점수로 취득했다, 통과했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만큼 AI의 능력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저는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AI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절하하는 쪽에서는 챗GPT가 유용하긴 한데 뭐 수학적인 계산이라든가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하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년 안에 이러한 한계점도 풀어내서 더욱더 큰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작년 11월 말에 챗GPT가 대중들에 공개된 이후에 마가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마가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좀 굵게 되어 있죠. 이 빨간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챗GPT가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는 와중에 구글의 대응이 기대보다는 미진했던 결과일까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렇게 기여를 바짝 상승기여를 올려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엄청 이렇게 최근에 크게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기 동안 나스닥 100지수가 14.4%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바로 알파벳 구글이거든요. 구글의 경우에는 지수보다도 낮은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구글은 광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가장 큰 노출도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특성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역량과 검색 엔진 빙의 약진에 직접적 경쟁 상대인 구글이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첨가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한 번씩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회계 연도 기준 실적 예상치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주가는 뭐 저 멀리 나가고 있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와중에 그렇다면 최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와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5년 평균 PR에 대비해서 이게 5년 평균 PR인데요. 여기에 비교해서 지금 PR은 딱 여기 걸쳐져 있죠. 네, 5년 평균치가 27.5배였는데 지금은 27.7배 수준으로 거의 딱 평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고성장을 기록을 해왔었는데 지금 평균치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비싸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높아진 부담을 안고 있는 지금의 PR을 정당화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투자자로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PR이 높아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비싸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이번 실적 내용을 보면 확실히 생각보다 회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며칠 전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다 좋았다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보면은 사업부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PBP라는 부분이 있고 IC가 있고 그리고 MPC가 있습니다. 잘 안 외워지시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PBP는 뭐냐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오피스 365라든가 뭐 다이나믹스 365, 뭐 ERP 시스템, CRM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IC. 네, IC가 뭐냐면 인텔리전스 이제 컴퓨팅 사업부 클라우드 부분인데 말 그대로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그 유명한 애저가 바로 이 IC 데이터 센터 사업부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MPC라는 건데 More Personality Computing 개인 소비자용 사업부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뭐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엑스박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빙도 MPC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한번 보시면 여기 총 매출 대비 비중이요. 이게 33%, 42%, 25%입니다. 근데 1년, 한 3, 4년 전에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30% 초반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다. 이건 애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비용은 총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27%.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마다 49%, 43%, 40%,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 마진이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마진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업용 부분이다. 기업용 사업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각 사업부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시장은 예상치보다 상회했냐 하회했냐로 주가를 판단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다 모든 사업부가 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한 것이 바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4분기 가이던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좀 그 캘린더 이어, 그러니까 달력에 있는 연도랑 다르거든요. 6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4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달력으로 치면은 올해 2분기 실적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센터 사업부만 조금 이제 플랫한 상황이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영업 비용은 오히려 더 낮다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영업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었거든요. 왜냐면 AI에 대한 사람들, 기업들의 수요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GPU 더 사야 되고 서버 더 늘려야 되니까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인력도 고용해야 되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비용이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싸지고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차트는요. 각 사업부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제가 표로 한번 표기를 해본 겁니다. 여기 2023년 3분기라고 되어 있는 게 직전 분기 이번에 실적이 나온 그 부분인데요.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파란색이 MPC, 윈도우가 안 팔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PC를 안 사니까 PC에 들어가는 윈도우 제품이 잘 안 팔렸던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생각보다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호실적이라고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4분기나 그리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실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제가 또 손수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아우,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세부 실적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PBP, IC, MPC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쪼개보면은 오피스,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뭐 서버, 애저, 윈도우, 엑스박스, 검색, 뉴스, 광고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PBP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와 다이나믹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다이나믹스가 ERP와 CRM, 그러니까 고객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영업 마케팅 부분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 재무회계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IC는 뭐 애저, 뭐 데이터 센터이고요. 그다음에 MPC에 있는 게 윈도우 기업용이랑 엑스박스, 그리고 빙과 같은 검색 뉴스에 달리는 광고 매출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 제가 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초록색은 생각보다 잘 나왔던 부분을 제가 임의로 한번 색칠을 해본 거고요. 네, 빨간색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거, 안 좋았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크게 보시면 초록색인 부분들은 다 뭐냐면 결국에 다 기업용, 다이나믹스 기업용이거든요. 기업용, 기업용, 애저도 기업용이죠. 윈도우 기업용 다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예상보다 더 라는 점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저 사업부가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상승에 가장 크게 최근 몇 년간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애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뭐 기업용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애저가 매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밑에 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선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을 분기로 나타낸 건데요. 이번 3분기, 이번 분기 실적에 31%를 기록했고 다음 분기에는 한 28% 이렇게 낼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욱이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좀 급하게 4분기, 그 다음에 또 다음 분기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좀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애저 사업부가 생각보다 매출 성장률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AI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뭐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고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오라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 중에서 뭐 세일즈포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찾은 내용인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선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 마케팅 부분 자동화 소프트웨어 평가에서도요. 오라클과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나란히 리더 위치에 포진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ERP, 네, 전사적 경영 관리라고 불리죠. 네, 클라우드 ERP 기업들의 경쟁력 평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선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2022년 8월과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기반으로 해서 그 AI, 생성형 AI가 도와주는 ERP라든가 영업 마케팅, 자동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서비스를 기업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 뭐 이쪽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 더 공고해지면서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부분에서만 AI를 쓰는 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AI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저는 이 표를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내심 놀랬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콜에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AI에 대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멘션을 했는가, 그러니까 표현을 했는가 이건데요. 이 과거 자료입니다. 2018년, 17년, 16년 이렇게 이어지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짙은 남색이고 구글이 파란색, 아마존이 저 밑에 조금 보이는 오렌지색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6년 전부터 구글보다도 더욱이 데이터 센터 안에
AI 적용의 진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벌써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굉장한 많이 투자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 바로 오픈 AI에 대한 투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저 사업부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아마존의 AWS보다 훨씬 더 많은 AI 워크로드 기반에 대한 버티커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AI로 만들 수 있는 변화는 두 번째는요. 바로 엣지입니다. 뭐 전부 다 그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엣지라는 것으로 넘어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밀고 있는 브라우징 시스템이 바로 엣지인데요. 이 엣지 화면에서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확장 탭이 생긴 건데요. 여기가 뭐냐면 GPT-4를 기반으로 한 뉴 빙이 연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생성형 뭐 이미지 그림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ChatGPT 같은 기능을 바로 옆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에 대한 사용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구글이 꽉 잡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롬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크롬에 대항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점유율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검색 광고 사업부, 그러니까 MPC 사업부가 제일 부진했지 않습니까? MPC 사업부의 낮은 매출 성장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바로 AI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객분들 중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계속 AI 하는데 결국 오픈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구글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겠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뭐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3팩터. 네, 이거 거의 3개월째 순달람이 내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자료라서 더욱더 애틋하게 제가 생각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자주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 3팩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빅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딥러닝 개발 능력, 그리고 또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3K 팩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기업들 중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들이 바로 빅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보통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능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빅테크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빅테크인 경우에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 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높은 고지를 점하고 있다. AI 시대에서 빅테크들이 엄청 좋은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이쪽으로 와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애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90%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라든지 뭐 재무 금융 그다음에 뭐 자동차, 친환경, 뭐 그다음에 석유화학 컨설팅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각 기업들, 각 테마, 각 업종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가공이 되고 저장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딥러닝 알고리즘 능력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최근에 나온 논문을 제가 따온 겁니다. 핵심은요, 오픈 AI에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내부 알고리즘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딥 스피드 챗이라는 논문을 또 내놨거든요. 이게 이 논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GPT를 이제 독점적인 이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 챗봇을 만들고 싶은 회사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I 챗봇을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GPU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시간,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조금 줄여주고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AI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웠던 점은 뭐냐면요. 심지어 최신 강화 학습 기법보다 15배나 빠른 딥러닝 훈련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딥러닝 개발 능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수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량한 모델 구축 노력을 다른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어드원 모델 코스모스1이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는데 이것은 이게 보시면 여기가 프롬프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어떤 명령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챗GPT를 쓰면은 뭐 이제 텍스트로만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멀티 모달로서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도 입력값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런 그림을 주고 또 이런 명령어를 내놓으면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티 모델은 대형 언어 모델이 이제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같이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훨씬 무서운 점은 뭐냐면 아까 경량화 모델 말씀드렸죠. 이 코스모스 1이라는 걸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 파라미터라는 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파라미터가 16억 개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 수준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도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딥러닝을 만들 수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이제 순달람이 달리기를 멈추겠습니다. 이게 목이 아픈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판을 흔들고 있는 이 생성형 AI라는 기술은 그 개발 속도를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논문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순달람이 최근에 논문을 거의 맨날 보게 됩니다. 이쪽 분야가 그만큼 개발이 빨라요. 얼마 전에 이것은 네이처에서 발표한 건데요. AI에게 여러 실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넣었더니 인공지능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딱딱딱 해가지고 자연현상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AI가 재발견해낸 자연현상 중에 원리 중 하나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 팽창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인류가 발견해낸 과학 정보들을 좀 찾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뭐 양자의 세계라든가 엄청 작은 세계 아니면 엄청 큰 우주의 암흑물질과 같은 여러 법칙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I가 모든 것의 이론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의 뉘앙스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의 속도는 항상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두고 줄 것입니다. 빅테크들이 이 영역에서 참 좋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버려서 오히려 좀 속이 상하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